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미 정상회담이 어떻게 끝났는지 주말 사이에 정말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네.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요. 원전 협의에 대해서는 좀 잘 안 알려져 있는 주제인데 오늘 저희가 그걸 주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먼저 어떤 내용인지부터 살펴볼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3박 5일 미국 방문에 대한 성과를 이야기할 때 이 원전 동맹은 쏙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백신 동맹, 또 경제 동맹, 반도체 동맹, 그리고 뭐 안보 동맹, 남북 관계, 또 이 배터리 동맹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성과로 나왔는데 원전 동맹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 탈원전 기조를 현 정부에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아주 공식적으로 그렇게 크게 밝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워싱턴 회담에서 원전 동맹까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상당히 또 원전 수출이 좀 침체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원전 수출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고요. 다 이 원전을 이제 또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국제 원자력 시장이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자력 시장에서 안전, 그리고 안보, 그리고 비확산까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원전이 무분별하게 무차별적으로 퍼져나가는 것도 좀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관련해서도 합의를 했고 그래서 이 원전을 제공할 때는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추가 의장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을 이렇게 공급하는 나라들은 좀 더 이 관련 시설에 대해서 유의를 해주고 이것이 분사시설화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추가 의정서에도 한미 간이 진출하게 되면은 또 합의가 이루어질 그런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워싱턴 회담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원전 동맹까지도 체결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네, 원전이라고 하면 사실 장점과 단점이 뚜렷한 그런 에너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펴면서 원전, 우리가 기존에 잘하던 원전보다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좀 더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미 간의 원전 협력이 나왔는지 그 배경을 알아볼까요? 미국도 비슷한 처지예요. 미국도 바이든 행정부와 바이든 대통령은 친환경, 그린 뉴딜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탄소 중립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기 자동차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도 왜 이렇게 판단을 했을까? 미국도 이 원전 기술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뭐 거의 원천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데 지금 원전 시장을 봤더니 너무 지나칠 정도로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제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미국 내는 아니지만 국제시장에서는 미국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원전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굳이 한국과를 더 포함하자면 프랑스입니다. 이들을 이제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누구와 협의를 좀 할까, 누구와 협력을 할까 봤을 때 한국만큼 또 능력을 갖추고 있는 또 당장 협력이 가능한 국가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쪽에 팔을 내밀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도 또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미국은 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좀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야 뭐 군사 안보적으로는 원전 기술이 세계 최고죠. 그런데 실용 상용화되는 원전 기술도 진출을 안 하면요 실력이 또 자꾸만 또 줄어들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고 그 영향력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과 협력해서 아니 한국도 보니까 국내 원전이 힘드니까 이게 해외 원전 시장의 국제적 진출에 있어서 우리가 합의를 하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우리로서도 지금 원전 수출길이 그동안 좀 막혀왔는데 주춤했는데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른바 뭐 누이 좋고 매부 좋다 그래야 되나요? 네. 네, 원전하면 저는 소형 원전이라는 키워드를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아, 이게 이제 빌 게이츠도 소형 원전 네. 기업을 만들어서 테라파워라는 기업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지에서 소형 원전의 네. 모멘텀을 걸고 있다는 소식들이 나옵니다. 뭐 안전, 효율, 환경까지 다 잡아서 친환경으로 우리가 가는 데 있어서 소형 원전이 좋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좀 시각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한미 간의 원전 협력이 있을지 그 사업 내용들 좀 알아볼까요? 그렇죠. 지금 진행자께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가 소형 원전에 관해서도 기술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 소형 원전은 규모는 10분의 1인데 효율성은 더 좋아. 이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인데 지금 중국의 장수성 그리고 랑원잉성의 원전과 관련해서도 러시아와 협력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럼 미국으로서는 경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원자력이 얼마만큼이나 중국, 러시아 위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한국과 함께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이 어디냐? 바로 이 원전을 차기 원전을 이제 건설할 계획에 있는 중동과 유럽 시장이 바로 한미 간의 협력이 또 도출될 수 있는 바로 그런 장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미국의 기술력은 뭐 대단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 원전을 건설할 때도 최초의 원전 기술을 제공했던 웨스팅하우스나 GE가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한국은 우리 뭐 바라카 원전 아랍에미리트 잘 아시잖아요. 이런 네. 원전을 건설할 때 우리가 수주할 수 있던 것은 바로 시공 능력 그리고 관리 능력 그리고 기자재 공급 능력은 세계에서 한국을 따를 만한 국가가 없을 정도의 우리가 능력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뭐 아주 구체적인 목표가 이번에 세워진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조금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경계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수주 목표나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차기 원전이 건설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체코, 폴란드, 그리고 영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미국과 함께 주요한 시장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원전 사업을 이렇게 앞으로 확대하게 된다면 탈원전 쪽에 있던 그 우려의 시각, 예, 있던 분들의 좀 우려가 크게 나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국내에서는 자꾸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건설이 아니라 해외 원전 시장 진출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워낙 지금 원전 관련 기업들이 고사상세에 있다 보니까 우리로서도 이렇게 원전 수출은 좀 반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번에 협력이 미국이 강하게 요구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과의 안보 동맹, 경제 동맹 또 다양한 형태의 동맹을 생각할 때 원전 동맹을 또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 특히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이것이 단순히 원전 상용화 시장에 더 많이 진출한다기보다는 중러를 견제해야 되거든요. 네. 여기에 안보적으로 우리가 중국만을 견제하는 쿼드에는 협력하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원전을 통해서 중러의 원전 확대, 영향력 확대, 독점을 견제할 수 있는 정도에는 우리가 참여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확인할 수 있고 이 사업도 이제 미국이 주도를 하니까 이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우리는 좀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 확보에 보조적 역할이 아니겠냐. 그러면 사실은 크게 부담은 안 되거든요. 국내에서 또 국외에서 공격을 해오더라. 아, 우리가 그냥 보조적 지원으로서 협정하는 차원이야. 이렇게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국과 러시아에서 가까운 우리나라, 미국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동맹 국가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원전 강국 위상을 회복하려는 미국 측, 그리고 원전의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또 갖고 있는 우리나라, 함께 동맹을 한다라는 소식입니다. 한미 원전 협력의 수혜주 어떤 종목이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은 해외 원전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의 원전 수출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자, 그렇지 않아도 요즘 우리 시장에서 원전 관련주들은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탈원전 정책 기조가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실현 방안으로 원전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그중에서 소형 모듈 원자로, 즉 소형 원전 개발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관련주들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소형 원전이 주목받는 이유는 탄소 배출이 없는 데다가 안전도도 기존 원전 대비 월등히 높으며 차지하는 용지 면적도 작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주요국에서는 70여 개의 소형 원전 노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관련주들이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은 SMR판 TSMC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다양한 글로벌 개발사들이 SMR 개발에 나서고 있긴 하지만 정작 제조할 기술력을 갖춘 회사는 손에 꼽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현재 실제로 SMR 시제품 제작에 돌입한 개발사는 미국 기업인 뉴스케일 단 한 곳뿐입니다. 이 뉴스케일 SMR을 제조하는 곳이 미국의 BWXT와 두산중공업 두 곳인데요. 이 두산중공업은 2019년에 뉴스케일에 약 500억 원의 지분을 투자하면서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산중공업은 40년간의 원전 개발 노하우가 있고 SMR 제조에도 한 발 앞서 나가고 있어서 SMR 후발 주자들이 원전 개발 노하우를 탐내고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로 분류되는 만큼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전 기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기술은 원자력 발전소 설계와 수화력 발전소 설계 등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표준 원전과 또 국제 경쟁력을 보유한 차세대 원전 그리고 중소형 원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원전 설계를 갖추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로 개통 설계와 원전 종합 설계를 모두 수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로부터 한국형 원전에 대한 최종 설계 인증을 취득하면서 미국을 포함한 신규 원전 건설 국가에 대한 수출도 가능한 기업인데요. 게다가 최근에는 이 한국수력 원자력과 함께 용역 계약을 맺으면서 주목된 바 있습니다. 221억 원 규모의 혁신형 SMR 용역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자, 한전 기술 요즘 이렇게 호재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보성파워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성파워텍은 전력산업 기자재 생산 전문업체입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송배전 자재류, 철구조물 등이 있는데요.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의 철골 구조물을 생산하고 공급하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의 매출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통상 한 산업의 대장주들이 움직이면 이러한 부품주들도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보성파워텍 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쫓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경제판 돋보기 시간에서 오늘은 원전 수혜주 확인하셨습니다. 네, 뭐 요즘 어떤 분야에서든지 간에 기술 패권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술력이 상당히 중요하고 네. 특히나 제조 역량을 갖추고 있고 제조 기지가 될 수 있는 국가가 상당히 중요해지는데 그게 우리나라라는 점에서 네. 사실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우리 그렇죠. 지수가 흘러갔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미국과의 원전 사업에서 누가 우리 기업 가운데서는 주도력을 보일까요? 뭐 공공기관이 우선 기업보다는 공공기관을 네. 먼저 말씀드렸는데 한국 수력 원자력이 주도를 하게 됩니다. 이번 협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쪽의 담당은 이 한국 수력 원전과 파트너로 나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기술력이 뛰어난다면 우리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이득이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국제 원자력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워낙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중러 간에도 협력을 하듯이 오히려 미국과 협력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시장 개척에 더 용이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IAEA의 추가 인증서까지도 이제 제출을 해야 될 정도로 이게 아주 또 이 원자력 시장은 또 민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장을 제패하고 있는 물론 이제 국가 경쟁력 영향력으로도 또 미치고 있는 미국과 협력하는 것이 가장 좋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 우리로서는 이제 국내 시장이 아닌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는 미국과 협력이 상당히 또 탄력, 날개를 또 달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협력입니다. 일단 협력 방안이 마련된 것이고 네.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서로 간의 지분으로서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지는 앞으로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좀 더 유심히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채팅창에서는 그래도 재료 소멸보다 기대감이 더 좋은 그럼요. 것이다 이런 그럼요. 의견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네. 아, 원전 사업 관련주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특별히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 원전과 관련해서 그동안 주춤했던 시장이 이제 확대되고 진출할 수 있던 기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이제는 이 관련 기업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원전 그러면 가장 잘 알고 있는 기업이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이 앞으로 이제 또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불러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방사선 안전 관리 관련 기업인 오르비텍 좀 주목을 해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에너토크 관련 기업입니다. 또 한전 기술 우리 앞서도 이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었고요. 또 한전 KPS도 네. 이때 지금까지는 또 국내 이 원전 관련된 시장 자체가 상당히 또 주춤하지 않았습니까? 탈원전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또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도 좀 이렇게 역량이 불어들어지지 않았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기업들이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더 많은 기대감과 또 기술력도 신장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는 보성 파워텍 좀 잘 모르고 있을 만한 기업으로는 우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련되는 기업들에 좀 더 많이 이제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두산중공업도 그렇고 한전기술도 그렇고 한전 KPS도 그렇고 또 보성파워텍도 그렇고 우진도 그렇고 아 그럼 당장 내일 좋아지는 거야. 그런데 지금 한미 간의 협력이 구체화되고 가장 먼저 수주 가능성이 높은 데는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런데 여기는 수주되더라도 실질적인 공사와 또
이 현장에서의 사업이 시작되는 것은 한 4년 뒤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수익이 이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미국과의 협력은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좋을 수 있다. 시장에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더욱 좋으실 듯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친환경 관련해서 배터리뿐만 아니라 이런 원전 협력까지 나오게 되면서 탈원전의 기조가 바뀌게 될지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